띄우지만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대해 학생들은 홈페이지 속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컴퓨터 꿈나무들은 세계 곳곳의 도서관이나 박물관을 인터넷으로 구경하며 다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적도에서 볼 수 있다는 것 좀 신기하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냥 더 좋죠. 재밌죠, 한마디로.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몰래 또 게임도 좀 하죠, 애들이요. 야, 야구 띄우지만 귀여운 손으로 CD롬을 집어넣은 뒤 능숙한 솜씨로 마우스를 움직입니다. 한글 공부도 컴퓨터를 보면서 게임하듯 하니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것보다요. 컴퓨터가 더 재밌어요. 집에 있는 건 통신도 되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 대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CD 들어간 제 디스크가요 없고요. 저희 집에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386 배우고 집에서는 586 쓰는데 학교 것도 좀 뭐 586으로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은 없어요? 있는데요. 아. 바꾼다고 그러셨는데요. 아직까지. 모든 교사와 전 교실에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을 부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책만 가지고 공부할 때보다는 재밌고 유익하니까 공부하기도 쉽고 지난 16일 실시된 워드 프로세서 자격증 시험에도 초등학생 3만 7천여 명이 응시할 정도로 초등학생 사이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붐이 일고 있습니다. 시험만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창의성이 도려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입니다. 사실 자격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후에 어른이 되어서 따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용재는 엄마 눈치를 보지 않고 게임을 즐깁니다. 게임상에서 심부름을 하면 자연스럽게 생활용어해야 250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름방학 게임학교. 부모의 허락을 받아 초등학생 12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게임을 즐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 게임 제작 과정을 체험해보는 것이 이번 학기의 숨은 목표입니다. 흠이 나요. 그런 것도 문화인 듯이요. 게임도 문화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지금 힙합이 좀 들지 와와와 이비요 이비예 지금 만화에 미친 너 제정신 아니지.